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죠. 비명계들이 그 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. 자, 당헌 80조를 보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소가 됐는데도 정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.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김유빈 기자입니다. 민주당 권리당원 35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. 민주당 당무위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. 당원 80조는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약간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. 이재명 지도부는 그야말로 뭉개해버렸죠. 비명계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당원에 따르면 기소가 될 경우 일단 대표직을 정지시키고 그 뒤에 정치 탄압 여부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조응천 의원은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 정치 탄압 적용 여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당무위 소집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소를 답이 정해진 답정 기소라고 했는데 답정 당무위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고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가 너무 급하게 잡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도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.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권 해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 대표는 또 권리당원이 140만 명에 이르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